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접 향했습니다. 다음 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. 피의자 신분입니다.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,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여러 갈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먼저 성남 FC 후원금 관련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.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등 여러 기업들이 축구단인 성남FC에 후원했는데 이 후원금이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받은 대가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. 또 검찰은 후원 유치금 명목으로 이 대표의 측근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된 것은 직접 뇌물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. 두산건설은 지난 2015년 20년 가까이 시도했던 성남 정자동 땅 용도 변경을 받아냈습니다. 고층 건물을 지어 막대한 이득을 봤습니다. 이 용도 변경 직전 성남FC에 50억 원 후원금을 약속했습니다. 이 후원금 유치 성과금은 당시 성남FC에 근무하던 이재명 대표 측근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. 검찰은 이 시기에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게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실장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이러면 기업이 건넨 후원금이 정 실장에게 건너간 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시장님께서 정진상 실장을 실질적인 구단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랑 상의해갖고 진행하라니까. 다른 내부 직원은 문건에서 모든 업무를 정 실장에게 보고한 뒤 지시받아 수행했다고 적었고 전직 코치는 감독 코치 선임 같은 전문적 결정도 정 실장이 했다고 말했습니다. 정신상 실질적인 걸 다 운영한다고 얘기는 그런 얘기 누구나 그때 당시에 다 아는 얘기였어요. 대장동 남욱 변호사도 2013년 11월 시의회 유력자에게 보턱을 받아 특정 축구인을 감독으로 민원했더니 실제 선임됐다고 JTBC에 증언했습니다. 이 대표는 광고비를 받았다고 해도 결국 시민이익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. 하지만 검찰은 성남FC가 이 대표 측근 정 실장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한 통로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. JTBC 박현주입니다.